변화에 대해서 자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쉽게 자 잎이 뒤로 처진다, 잎이 안으로 당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도라 봅니다. 온도. 저온일 때 당기고 고온일 때 좀 더 뒤로 처지고. 근데 이게 일교차에서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이러면서 기능에 문제가 왔을 때도 이렇게 좀 뒤로 처지는 것 같아.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이 신초가 들고 있냐, 입자로가 이렇게 떨어지냐,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왜? 그거는 체내 수분과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 더. 잎끝이 타는 현상. 잎끝에 양수분이 못 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여기 이렇게 타는 건 칼슘 결핍, 그리고 끝에 테두리는 이제 가리 결핍, 이렇게 표현을 하죠. 쉽게 온도, 고온이나 저온에서 입자루 끝에 양수분에 문제가 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게 생과사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과사의 문제는 아예 이게 멈춘다, 아예 떨어진다, 이게 더 문제지. 잎이 땡긴다, 뒤로 쳐진다, 이거는 열매가 달리면 자동을 다 땡깁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 지나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이고. 자, 순 쳤고 뭐 2, 4, 6, 7, 8, 8마디 덮어놨다가 순 쳤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신초보다는 항상 중간잎이 더 중요하고, 신초는 아직 환경의 변화를 좀 덜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잎이 뒤로 처진 느낌도 나. 하지만 중간잎은 좀 더 땡기고 좀 더 도톰하면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거기에서 강압성이, 그 중간잎이 일을 더 많이 하는 잎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자, 참고하세요. 자, 중요한 건 신초가 나오냐, 결까지가 나오냐, 꽃이 나오냐, 그리고 이제 생과사,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오후 일정을 자 또 시작합니다. 구멍 뚫린 자 비닐이에요. 자, 어때 보입니까? 굳이 안 벗겨도 보이죠? 다섯 마디 정도 나갔고 테두리가 좀 들어옵니다. 자, 테두리 들어오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생과사, 그리고 이제 날짜 대비 이제 마디가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테두리는 안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왔단 말은 조건이 안 맞구나. 하지만 생과사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요.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결국은 뿌리가 나가고 온도가 바뀌면 식물의 활력이나 이건 다 좋아집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제 고온이나 극단적인 이제 물이 안 맞다, 그렇게 됐을 때 시들거나 이제 문제가 들어온다. 자, 여기는 지금 주름이 좀 더 많아. 여기는 두 마디 세 마디, 음지와 양지의 마디 차이가 한두 마디 난다. 심할 땐 두세 마디까지 납니다. 얘는 좀 따라 컸고. 자, 테두리가 뭔지 알겠죠? 테두리 들어오고 잎끝을 탄다. 자, 조건이 안 맞다, 생과사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튼 판단을 해보세요. 물을 줄까 말까?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정식했는지 며칠 되었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일단은 뭐 알다시피 대가리 들고 있어. 그리고 이제 잎도 다 들고 있고. 근데 이제 날짜 대비 마디가 얼마나 나갔냐, 그게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말입니다, 10농가에서 15농가의 작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모으고 있는 거지. 작년하고는 제가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작년은 어떻게든 하나 팔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떠나서 한 번씩 더 가보자,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남기자, 이렇게 마음이 좀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지세요. 자, 도움되면 비료 좀 팔아주시고.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농가입니다. 정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 항상 표현하죠. 이빨 내리세요. 바람 타는 걸 최대한 잡으세요. 바람 타는 걸. 보자, 한 마디 나왔나? 한 마디? 딱 제일 추울 때 이거 심으셔가지고 아마 그대로 멈춰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생과사야, 생과사. 좀 늦게 크는 건 문제가 안 돼. 항상
잘 크는 게 문제고, 항상 이제 생가사, 나쁘게 진행되는 게 항상 문제다. 그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7일, 10일 또 작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하여튼 이 슥 관찰하면서, 아이고, 시드나, 안 시드나, 체크하세요. 자, 살짝 색깔 빠진 건 괜찮아요. 색깔이 빠진다의 다른 의미는, 얘가 힘들구나.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주름 봐봐.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한 거야. 자, 저게 나쁜 건 아니야. 생가사에 문제는 없어. 그리고 속도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하지만 참외가 달린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참고하세요.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오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얘기도 좀 하시는데, 이거 봐봐. 줄기가 갈라지고 여기 이제 즙이 나오는 거지. 그리 물음병은 간단해요. 여기 이제 그리 순을 치거나 여튼 여기 즙이 나온 상태에서 이게 저온을 해서 얼어버린 거지.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물음병이 온다. 자,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왜 즙이 나올까? 일단은 순을 쳤을 때는 순치고 갑자기 추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게 갈라진 이유는 저는 삼투압이라고 보는데, 우리 물의 편차지. 물이 들어가고 줄어들고 이런 편차가 크다는 거지. 그리고 또 물 줄 때 너무 한 번에 확 준다는 거지. 그리 뿌리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줘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줬을 때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이제 물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아, 이걸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다만, 하여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지. 그리 백농가 중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런 현상이 나타난 농가들은 이게 뿌리 냉해라든지 이런 2차 피해가 더 오기 쉽다는 거지. 왜? 쉽게 말해서 물이 안 맞다는 거지.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물의 이제 편차가 커도 문제고. 그 물의 편차는 다른 말로 뿌리의 편차를 만든다. 뿌리가 나간 상태에서, 뿌리는 물을 찾아 나간대도 나간 상태에서 물이 끊겨버리면, 그러면 뿌리가 데미지를 받는다. 그래, 이 겨울 재배에서 물은 항상 이 중간에만 주는 게 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겨울 재배에 물을 앞뒤로 너무 많이 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어렵다. 이게 명쾌하게 좀 표현을 해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수행하는 단계잖아요. 지금 방통대 1학년 이제 끝났으니까 한 7, 8년 하면은 이제 좀 더 좋은 표현을 안 하겠습니까? 자, 양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많이 관찰하세요. 관찰하면서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더 좋은 견해가 있는 분들은 시원하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